Hi. Hello. Hello. Hi guys. Hello. 안녕 안녕. 다들 내 제목 보고 놀랐지? 미안해. 먼저 사과부터 할게. 내 쌩얼을 이 좋은 주말에 보게 해서 미안해. 얘들아, 이게 예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지금 회사야. Hola, ¿cómo estás? 나는 운동하고 잠깐 회사에 왔어. 운동하고 잠깐 회사에 왔다.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 네, 방금 점심 먹었어요. 방금 점심 먹었어요. 그 운동하고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랑 먹었습니다. 원피스 브이로그 보고 있었어요? 와우. 땡큐. 회사에서 방금 점심을 먹었고, 저는 1시간 뒤에 나가봐야 돼가지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랑 주말 토킹을 하고자 제가 켰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내가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그 옆 궁뎅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벌렸다가 모았다, 다리 벌렸다가 모았다가 했던 거. 그거를 15kg로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딱 지나가시더라고요. 어? 이 무게 아닌데? 이러고 35kg로 올리셔가지고, 난 이렇게 한 적이 기억이 없는데 하는데, 이제 원래 선생님이 너 원래 이 정도 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35kg로 해가지고 옆궁댕이에 쥐가 날 뻔한 그런 TMI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딱 들켰지 뭐예요? 15kg로 하려다가 35kg로 했습니다. 35kg로. 근데 궁댕이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오늘 궁뎅이 뿌셨다. 아니에요. 저 운동 요새 너무 열심히 안 해서 문제예요. 막 유튜브 촬영도 있고 미팅도 있고 매주 막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게 몸이 지쳐서 운동할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여러분, 제가 요새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 6시에 일어나요. 아침 6시에. 왜 자꾸 눈이 그때 떠지지? 미쳐버리겠네. 그래가지고 요새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운동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기운 없어도요? 아, 기운 있어도 안 해? 아, 좀 심각해요, 이 정도는. 이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심각한 거야. 나는 노인? 안 되겠네, 노인이라니. 나는 이거 먹을 거야. 썬업. 비타민 충전. 괜찮아요. 장난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장난이었어. 오, 콜드브루 맛있겠다. 콜드브루는 가끔씩 한번 먹어주면 아주 맛있더라고요. 나 커피 완전 좋아해요. I love coffee. 그래서 아무튼 오늘 유산소 40분 하고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40분 하고 복근하고 스쿼트하고 그 옆궁댕이 운동하고 나오니까 제가 터덜터덜해지더라고요. 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 나쁘지 않던데요. 좋던데요. 너네 반말에 중독됐구나? 너네 반말에 중독됐구나, 얘들아? 왜 기운이 없었어요? 절 보니까 기운이 난다고요? 아, 그럼 오늘 내가 좀 이쁘게 하고 올걸. 과제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건 좀 스포거든요? 제가 어제 미니제이 채널에 그 뭐지, 그걸 찍었어요. 메이크업, 첫 메이크업 영상을 제대로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걸어서 지금 말했어요. 제가 어제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막 데일리 메이크업 이런 게 아니라 좀 색조를 넣어서 한 메이크업 영상을 어제 찍었습니다. 메이크업 영상이 근데 찍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맨날 이제 브이로그 하고 막좀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거를 하게 되어서 좀 재밌었어요, 어제. 코로나 얼른 없어져야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이 네일 아트를 보내줘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점점 얘네가 밑에가 뜯어지고 있어요. 내가 손이 엄청 건조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한 3주 됐네? 3주 된거 같은데? 글쎄요. 다시 할 건지는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쉬지 않을까? 염색이었나 해요? 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저 결정했어요. 저 바꿀 거예요. 저 머리 바꿀 거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스타일은 안할 거예요. 그 스타일로는 안할 거고, 그냥 차근차근 머리를 미리 빼놓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 장난이고. 어쨌든 변화를 줘야 할 텐데, 그때 가서 또막 급하게 빼려면 좀 이거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내 머리카락 지금 엄청 많이 길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봐봐. 머리 엄청 많이 길었어. 다 층이 쳐져 있지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은 절대 깨지 않지만, 나 자신과의 약속은 깼다. 이번에. 그래, 내 모발 두피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다들 검정색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하지만, 내가 이걸로 매번 뭘할순 없잖아, 그죠? 나 핑크색 했었는데요? 나 핑크 했었잖아. 넘리티 때. 그래, 근데 그러니까 염색 탈색 뭐 이런 것보다 파마가 머리가 진짜 많이 상한대요. 파마는 진짜 머릿결 좋으신 분들만 해야 돼요. 트라이 화이트 헤어? No, I can't. I can't white hair. White hair? No, I can't. I want white hair, but I can't. 백금발은 내가 봤을 때안 어울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화이트다 보니까 안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저절로 얼굴을 좀 밝혀주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좀 하얗게 보일 수 있는? 아, 나 노란색 아니야. 난 노란색은 피부에 절대 안 맞고, 난 모아니면 도인 것 같아. 정말 중간은 없어, 나는. 아예 밝을 거면 형광처럼 밝아야 되고, 아닌 거면 완전 어두워야 돼요. 근데 확실히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다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난 갈색은 하기 싫다. 내가 그래서 블랙으로 하는 거야. 진짜 이 블랙 내가 절대 염색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잡고 했는데 오 마이 갓. Do you have a favorite English word? I don't know. I don't have. 애쉬그레이도 엄청 많이 빼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저 여기에 뭐가 났는데. 아파요. Do you read YouTube comments? Yeah, I do. I do. 최근에 떡볶이 먹은 게 언제, 우리 트립 투 케이팝 때 매니저님이 떡볶이 사다 줬거든요?
그때 한 4개 집어먹었어요. 그 뭐지? 조스 떡볶이. 근데 저는 조스 떡볶이 그떡 사이즈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긴거 좋아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막 엄청 막 맛있게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난 신전 아니면 엽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잠깐만. 또 떡볶이 얘기로 넘어갔네. 안 돼, 안 돼, 안 돼. Do you like tacos? Yeah, I love it. What's your favorite type of ice cream? My favorite type is chocolate and yogurt and lemon and peach. Yeah. Eres muy hermosa. What is your favorite drama? I don't know. Oh! I saw Selling Sunset in Netflix. That is funny. Good. 나는 민초단 아니에요. 민초? 민초 아니에요, 나는. 나는 민초 별로 안 좋아해요. 부부의 세계 이제 보려고요. 그게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몰아서 보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Your hair color is natural now.'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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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난 반민초도 아니야. 난 그냥 민초를 싫어해. 나도 피스타치오 너무 싫어. 민초 싫고 피스타치오 너무 싫고. 'Do you want English name? What is that? I don't want English name. I have English name. When I was young, my English teacher made me Doris. But I can't use name. Just Somin. Doris. Doris. 아, 도리, no. 도리스. 도리스. 전 이거 마시고 있어요. 썬업. 야채 주스. 과일 야채 주스. My favorite food is 떡볶이. Do you know 떡볶이? Spicy thing. 아니, 도리 말고요, 여러분. 도리 아니에요. 도리스, 도리스. Doris. Do you have TikTok? Yeah, I have TikTok. 'I miss you, Brazil. How are you? I'm good, very good. Can you say something in Spanish? Si. Si. Hola, ¿cómo estás? Muy bien.
Doris is really cute. Use that name. Thank you. 떡볶이, yeah. Do you like 떡볶이? 'Te quiero mucho, eres mi bias.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뭐냐고요? 저는 요새 케이크를 먹은 지 막, 좀 됐네요. 근데 저는 요새 그런 거 좋아해요. 레몬 맛. 약간 레몬 파운드 케이크. 막 요런 거. 딸기맛 아니. 저는 그냥 딸기를 좋아해요. 그냥 딸기. 딸기 맛 이런 거는 막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띠아모. 까르보나라 떡볶이 좋아? 아니요. 까르보나라 떡볶이 먹을 거면 난안 먹지. 나 레몬 마들렌 완전 좋아해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레몬 마들렌 좋아하고, 레몬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좋아하고, 예. 립팝 is your brand too? Oh, my brand is... No, not my brand. I love Lipop, but not my brand. 립팝 스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좀 거기 계신 좋은 분들이랑 요새 좀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 중이에요. 제가 립팝을 워낙 좋아하니까. 나 음료수 잘안 마시는데 오늘 편의점에 갔는데 시원하게 마시고 싶더라고요. 약간 상큼한 게. 근데 그중에 이제 좀 건강한 거는 이 써나비여가지고 이거를 사 먹었어요.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당연히 들었죠. 저스틴 비버랑 같이 했잖아요. 스케줄 있을 때마다 출퇴근 때 언니 사복 보면 감탄만 나와요. 그래요?
그렇게 잘 입었나? 그냥 좀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은 건데. 여러분들이 저희 팬이어서 그렇게 더 좋아 보이는 거 아닐까요? 트립 투 케이팝 눈화장 언니 의견이었어요. 네. 제 의견이었습니다. 왜요? 이상했나요? 혹시 너무 이상했나요? 이뻐서요? 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색을, 제가 골랐냐면, 옷을 이제 먼저 정하게 됐잖아요. 옷을 먼저 정해야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이랑 뭐 메이크업이나 헤어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옷을 받았을 때 이제 옷도 제가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베이지에 그 천사 그림 그려져 있고 위에는 뭐 하늘 색깔 그런 시스루 상이었는데 뭔가 눈화장을 핑크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보라색으로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깔맞춤을 해보자. 그럼 상의 색깔이랑, 섀도우 색깔이랑 깔맞춤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게 된 거고, 헤어는 제가 묶을까 풀을까 했어요. 근데 그냥 풀으면 뭔가 되게 허전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아예 좀 뭔가 큐티포티한 느낌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그냥 좀 쫙쫙 피고, 여기다가, 이렇게 옆쪽에다가 핀을 다 꽂았어요. 그핀 제가 꽂은 거예요. 마이 페이버릿 플라워 이즈 데이지 앤 로즈 앤 선플라워. 좋아하는 메이크업 브랜드. 글쎄요, 저는 좀 약간 써보는 중인데 얼마 전에 후다뷰티 세포라 가서 후다뷰티에서 섀도우 팔레트 2개 샀고 메이크업 포에버는 제가 파우더를 정말 잘 쓰고 있는 브랜드고 꾸준히 쓰는 브랜드? 색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이 미스 유 투. 떼께로 묻죠. 여러분들은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세아 말 진짜 잘하죠. 저한테 장난꾸러기라고도 해요. 이모 장난꾸러기. 닭곰탕? 몸보신하네. 엄청 맛있겠다.
삼겹살, 어우. 우린 짜장면. 우린 짜장면이 뭐예요? 오, 돈까스 맛집 가기로 했어요? 엄마랑 맛있게 먹어요. 피자. 오, 집밥. 집밥 맛있지? 나 도가니탕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다. 맛있는 거 많이들 먹네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맛있게 냠냠 쪽쪽. 저는 아직, 아. 근데 점심을 막 무겁게 먹은 게 아니어서. 네. 제가 공복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폭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 끝나고 살짝 먹은 거예요. 어, I'm not wearing makeup. Natural face. 버블티요? 아니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뭐, 이게 왜 카메라에. 잠깐만, 지금 몇 시죠? 오케이. 5시 11분이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길게 하지 못했지만, 오늘 약속이 뒤에 있어가지고, 길게 하진 못했지만, 다음 주에 제가 또, 뭐야. 다음 주에 또 제가 라이브를 키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길게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때문에 남은 시간을 되게 즐겁게, 알차게 보내고 가네요. 여러분들도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요. 알았죠? 오늘 뭐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진 못했지만, 제가 다음 주에 또 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아, 맞다, 맞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친구 신청 다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언제 카트라이더 하세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게 없어요. 제가 들어가면 다안 들어오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맨날 혼자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카트라이더 아이디는 MINNY.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히든카드인지 알수 있게 뭐 메시지에 히든카드예요. 언니, 저 히든카드예요. 이렇게라도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 친구 신청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게임하자고 같이. 아, 몰라. 나 언제 몇 시에 들어가는지는 잘, 그거는 알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카트라이더 하게 되면 스토리에라든지 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MINNY 미니라고 되어 있어요. MINNY. 알았죠? 우리 꼭 같이 해요. 루미큐브는 친구 추가가 안 돼서 같이 못하지만 카트라이더는 되더라고요. 알겠죠? 카트 라이더. 알았죠, 여러분? 어, 신청했어요? 나 받았을 텐데? 신청하신 분들 오케이. 다시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같이 카트라이더 할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나 지금 레벨 4다. 아직 몇판안 했는데 다 1등해서 레벨 4예요. 같이 할 사람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재미없어가지고 잘안 하게 되더라고. 그 히든카드랑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무지개 장갑? 아, 무지개 장갑. 아, 뭐지? 저보다 레벨이 엄청 높으신 분들이랑은 또 게임을 못 하더라고요. 급이 안 된대요. 레벨이 맞지 않아서 게임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되나? 아, 아무튼 여러분, 이거를 여기서 말했어야 돼. 어우, 내가 또 까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 맞네, 맞네. 또딴 길로 갔네요. 아, 내가 루키 라이선스 따야 돼요. 아, 엑스 열심히 해볼게요. 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진짜로. 아무튼. L3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센스 따야 할수 있다고요. R 채널이 뭐야? 알 수가 없네. 난 그냥 하라는 대로만 계속 하는데? 아, 라이센스 따는 다른 방법이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인사해요, 우리.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라이브 보여줘서 감사하고요. R? 아,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만약 카트라이더가 있으신 분들은 MINNY 친구 추천 꼭 해주시고요. 우리 카트라이더 해봐요. 그러면 저는 이만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Thank you for watching my life. Have a good day. Love you. 안녕, 여러분. 하하하.